괜히 민망하니까 참치캔 따가지고 밥에다 비벼 먹으면서 거지 같은 밥그릇 긁는 소리 내지 마시고요. 괜히 있는 집에서 키우는 뽀삐 그 강아지 사료를 로얄 캐닌을 물에다 말아 드세요. 종교 활동에 빠져드는 이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일단 무교예요. 그러나 종교의 활동에 빠져드는 사람들의 심리를 알고 싶어서 들어왔어요. 저는 좀 다양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런 부류들을 봐요. 살면서 신을 안 믿을 적에 온갖 더러운 폐악 짓거리 다 해놓고 더럽게 살아놓고 나중에 종교에 기대는 행위. 이거 보고 나서 좀 전 비겁하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살면서 실수 한 번도 안 하나요? 실수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더럽게 산 인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수 한 번 하셨잖아요. 방장님. 코코카카. 아, 저 더러운 유사인류를 어떻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 더러운 사탄 마귀를? 아니, 그게 아니라 저런 더러운 사막 잡귀를 어떻게든지 예 코끼님.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왜 치비를 걸까요 저한테? 아니 방장님. 네. 방관리 안 해주시나요? 요아짬님 끌게요. 방장님이 방관리 안 해주시니까 예 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렇게 다짜고짜 달라지는 원숭이들이 너무 싫어요. 예. 방장님. 네? 어떤 종교를 믿으시는지요? 저는 뭐 얘기를 원래 안 하는 편이긴 한데. 잠깐만요. 요아짬님 다시 켜드릴까요? 요아짬님. 응? 아 네네. 예, 정신 차리셨어요? 무슨 정신이요? 예, 그냥 계속 꺼놓을게요. 그러면은 예, 끝까지 자존심 내세우면서 끝까지 안 듣고 있는 척하죠? 예, 저랑 방장이랑 얘기하니까 주도권 뺏겨가지고 입닥치고 있죠? 비용신 새끼. 그게 너희 현실이야. 돌대가리 새끼야. 방장님. 네. 예, 얘기 한번 나누시죠. 자, 어떤 종교에 빠지셨죠? 잠시만요. 요아짬님 다시 켜볼게요. 자, 반성하셨나요? 반성 못하셨어요? 왜 자꾸 그 껐다? 그럼 대갈통을 마태복음으로 후려쳐버리길 바랄게요. 예, 알겠죠? 자, 말씀해주세요. 예, 어떤 종교세요? 비밀로 하겠습니다. 아, 갑자기 종교를 비밀로 하신다고요? 네. 아, 종교를 믿으시는 건 맞아요? 네네. 아,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진짜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그 범죄자가 자기 죄의 사함을 얻었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팔면서 그렇게 되게 막 그 뭐라 해야 되지? 뭐 어떤 영광 그 뭘 찾은 척 뭘 찾았다 그러죠? 진리? 진리를 찾은 척. 그렇지, 그렇지, 진리, 진리, 광명 찾고, 맞아, 맞아.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 굉장히 좀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인간으로서 저지르면 안 되는 그런 범죄들 있잖아요. 강력 범죄, 정말. 예, 평생 씻을 수 없는 그런 죄. 코코카카. 근데 저는 현대인들에게 또 종교라는 게 굉장히 좋은 의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일주일 동안 정말 바쁘게 살아가다가 주말에 교회에 나가서 이제 명상 효과도 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기도를 드릴 때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목사님 말씀을 듣고 또 성스러운 그런 오르간 소리 그런 거 탁 들으면서 일주일 동안 나의 잘못했던 죄를 예수님에게 사함을 비는 거. 저는 그 효과는 정말 좋다고 봐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조금 더 착해지고 내가 조금 더 여유로워지고 나를 좀 더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 그런 계기로는 저는 굉장히 종교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 그런 목적만 있으면 네. 저는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아, 그런 목적만 있으면 안 하는 게 낫다고요? 안 믿는 게 낫다고요? 네. 그럼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죠? 왜냐면 거기 다니시는 분들은 자기 어떻게 보면 전 대사를 거는 거니까. 예? 실질적인 대사를 건다는 얘기가 아니라 시간적으로라도 조금 하대를 많이 하다 보니까요. 저기 전 재산을 건다고 했다가 갑자기 시간을 건다 그랬다가 무슨 생뚱맞은 개소리를 짓거리시죠? 방장님, 방장님 네. 사탄 마귀 같은 소리 자꾸 하시는데 무슨 소리예요 그게? 일반적인 분들은 돈이 재산인데. 아 저기 말투도 잘 못하시고 어버버 하시는 게 지금 저기 어떤, 네. 무슨 종교를 믿으시는 거예요 님은? 아 비밀입니다. 네. 요아짬님 무슨 종교 믿으세요? 저요? 네. 코트교예요. 저 님 팬이에요. 방장님. 네? 보셨죠? 저 유사인류. 보셨죠? 저 금수. 보셨죠? 저 설치류. 네. 그럼 님 예. 팬들은 다 유사인류 금수예요? 아니요. 님만요. 왜 저만이죠? 님만이
미개하게 행동을 했으니까요. 어떤 미개한 행동을 했는데? 시궁창 쥐새끼처럼. 그러니까 설명을 해보세요 한번. 더러운 병균, 병원균을 퍼뜨리며 설명을 못하잖아요. 저에게 더러운 독사 같은 주둥아리로 저에게 시비를 거셨죠. 먼저 뭐 한 번 찔렀더니 예. 갑자기 막 폭격하시. 한 번 찔른 것 자체가 잘못이죠. 왜 찔렀을까요? 님이 저를 왜 찌르죠? 왠지 아세요? 아까 전에 님이 공격적으로 얘기했으니까요. 아니죠. 저는 공격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나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 족같이 살아오고 나서 나중에 예수한테 기대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사과를 구하는, 나는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구하고 영원 정말 죽을 때까지 빌어도 모자랄 그런 죄를 졌다라면은 예수한테 잘못을 비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피해자들한테 사죄를 구하는 게 맞다고 저는 그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님이 네,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얘기하자마자 벌써 나한테 바로 달라들었잖아요. 뭐라고 달려들었죠 제가? 그럼 님은요? 코트님은요? 코트님도 죄를 지셨죠? 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서. 예? 그러니까 알라우 악바르 그거 말한 거 아니에요. 아 지긋지긋하다. 왜 그러세요? 어 나 진짜 싫다. 정말 싫다. 어. 저 되게 추한 거 알아요? 니마 요아짬님? 어떤 게요? 생각해보세요. 님도 어떻게 보면 남의 집 귀한 새끼일텐데 새벽 3시 넘어가지고 지금 인터넷 방송하는 사람 자기랑 아무런 연도 없는 사람한테 이렇게 증오와 분노를 퍼붓고 있는 거 보면은 요아짬님 그래서 뭐 요점이 뭐예요? 제 의중 파악을 하셨으니까 네 님 얘기를 해보세요. 질문했는데 그게 공격성으로 발전돼가지고 제 얘기를 거예요, 그냥. 그럼 제 얘기를 다 듣고 제 얘기를 다 듣고 제 의중 파악을 하시고 나서 반박을 하셨어야죠. 제가 얘기하고 아니, 있는데 아 그러면 저는 반대합니다. 아 코트님도 잘못하셨잖아요. 코트님은요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거 자체가 내가 얘기하려고 했던 의도가 그게 아니었다고 말씀드렸는데도 끝까지 말꼬리 붙잡고 왜 그러세요? 아니 나이도 좀 있으신 것 같은데 몇 살이시죠? 10대는 아니시죠? 왜 이렇게 못났어요, 님? 예? 요아짬님 못났다, 못났어. 요아짬 너무 추한 거 알아요? 괜히 민망하니까 참치캔 따가지고 밥에다 비벼 먹으면서 거지 같은 밥그릇 긁는 소리 내지 마시고요. 예. 맛있네. 괜히 있는 집에서 키우는 뽀삐 그 강아지 사료를 로얄 캐닌을 물에다 말아 드세요. 나얼님, 뭐 계속 던지세요. 소스 던지세요, 계속. 진짜 한심하다. 아 민망하니까 괜히 뭐 처먹네. 뭐 처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푸는 거는 저도 같은 류긴 한데 그렇게 개사료 퍼먹는 거를 스트레스로 풀면은 님 건강이 안 좋아져요.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님 속에 있는 화를 저에게 풀려고 하다 결국은 개사료를 처먹게 된 거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님 뽀삐 강아지의 그 로얄 캐닌 사료를 갖다 물에다 말아가지고 이렇게 밥그릇 긁는 더러운 소리를 내는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애초에 저한테 시비를 안 걸었으면 좋았잖아요. 이게 뭡니까? 아무리 얼굴이 안 보인다지만 여기서 이렇게 조리돌림 당하는 게 좋아요? 이게 바로 조리돌림이야, 님이야. 아, 징그럽다. 꼬꼬까까. 이게 사탄 마귀지 뭡니까? 아, 정말 씨발. 뭐 근데 사탄 마귀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속에 화가 많은 사람들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진짜. 대인질에 피하듯이 좀 피해 주세요. 이런 새끼들 건들었다가 저한테 평생 그런 한을 품고 쫓아다니면서 더러운 짓거리 할 거예요. 징그럽네요, 정말. 님만 하시겠어요? 끝까지 지키시라고 님만 하시겠어요? 아우 어? 나가셨네. 이번에 히틀러가 제가 됐네. 완장 잡았다 저 씹새끼. 철권 통치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기어보실래요? 귀여운 씨. 아니 대도 않는 토크온에서 방장 잡은 걸로 갑질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인생이 얼마나 밑바닥 인생인지 알겠네요. 예? 나올님 님아 반갑습니다. 님아 먹던 라면 다 먹고 님아 부모님은 피 눈물 흘릴 수도 있어요. 님 진짜 이 시간에 이러고 있는 거 보면은 내가 쓸게요. 예? 마이엄 아 또 하나의 요괴를 마주쳤습니다. 예 정말 강퇴당한 게 사실은 좀 씁쓸하군요. 예. 징글징글하다. 이 패턴이 유튜브에서는 자주 있던 패턴입니다. 예. 저도 웬만하면 이제 안 할라 그러는데 자꾸 시비를 걸어서 저도 좀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이 있지만 좀 토크온 하는 사람들 다 하찮게 생각 안 해요. 예. 역겹게 생각하지.